실례지만 제가 먼저 여쭙게요. 남편분 계셔요? 네. 초혼이시죠? 재혼 아니시죠? 왜 근데 사람이 자꾸 보이죠? 저요? 네. 네. 잘 사시는 거 맞죠? 예, 잘 살아요, 저희는. 남편분은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소띠요. 한살더 드셨네요. 아니야, 응, 내가 한 살. 그러니까요. 연하하고 사시니까 예. 좋겠어요. 남편분은 성씨가 어떻게 돼요? 정씨. 정씨? 어디 정씨래요? 진주 정씨요. 진주 정씨. 이제까지 60 넘으시고 사시면서 편안한 적 있으세요? 저는 지금 편해요. 편해요? 예. 근데 뭐로 왔어요? 아니, 저는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아, 저희 힘들어요,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스님과 보살이 살아야 되는 형국이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든다는 것보다 아웅다웅 아웅다웅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진 않는데? 궁금하신 게 뭐예요? 저희 아들 문제가 너무 몇 살이에요? 서른 하나요. 아픈 손가락이에요. 잔나비띠네요. 네, 원숭이 때. 생일은요? 9월, 양력으로 9월 7일. 음력 몰라요? 8월 11일. 뭐합니까? 말잘 들어요? 아직 나이가 그러니까 뭐말잘 듣고 그러진 일단 않아요. 지 마음을 못 잡습니다. 마음을 못 잡는데 일인들 제대로 하겠냔 말이죠. 무슨 일 합니까? 저 낚시터, 유료 낚시터에서 거기서 일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운영을 하는 있어요. 일을 하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총무 역할 보고 뭐 그런 있어요. 예, 거겠잖아요. 거기 유료 낚시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고 아픈 손가락이면서 귀한 자손입니다. 있어요. 네. 그럼 엄마한테 제가 물을게요. 30대끼니 밥해서 학교 보내고 그런 데는 부모로서, 엄마로서 역할 다 하셨죠. 네. 그 외로는 또뭘 하셨어요? 그 애로는 뭐지, 학교 보내고 군대 갔다 와서 그냥 결혼한 달에서 결혼했어요. 너무 안 풀리잖아요, 부모의 기대에 비해.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귀한 자손이랍니다. 네. 그럼 자손이 지금 집안 내력이 귀한가 봐요, 손들이.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몇이나 두셨어요, 기준님은? 우리 애들이요? 예. 네. 일남일녀요. 그러면 아들 하나, 딸 하나잖아요. 그 아들 자체가 아저씨가 몇째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귀하게 귀하게 점지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귀한 자손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며느리는 몇 살입니까? 4살 위 용띠 위로요. 예. 그게 맞을 수 있죠. 아드님은 독특한 데가 있습니다. 지하고 동갑이나 지보다 한 살이라도 어리면 여자로 안 느껴지니까. 띠궁합으로 봤을 땐잘 얻었죠. 거기에다가 보세요. 지도 삼재, 지 와이프도 삼재. 엄마도 쥐띠잖아. 엄마도 삼재. 좋을 일 없죠. 근데 이거 이런 지금의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아들이 좀 많이 안 풀리고 어떻게 하면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라는 형국이었거든요. 계속 직성이 너무 세요. 직성이 세다는 거는 이 보세요. 주부시니까 남편 일 가면 아침에 밥 해야 되니까 몇 시에 일어나시고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삼재도 들어오면서 몸이 깔아집니다. 누우면 누운 대로 저요? 계속 네. 그냥 바짝 안, 그뭐 연세도 있지만. 24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내 운세가 살아올 때 몸도 그렇습니다. 근데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서 밥 해야 되니까 일어났자. 5분만 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직성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무당이니까 제 직성이 100이라면은, 우리 어머니는 80. 그 같이 사실 아버님도 80. 얘는 90입니다, 아들내미는. 근데 아들은 90인데 며느리가 95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참 성격도 급할 때가 많고 지가 마음을 갖다 못 잡고 다잘 다스리질 못해요. 근데 와이프한테만큼은 져요. 대립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와이프가 이기는 형국인데
강하단 말입니다. 또 다른 내면 애가. 그렇게 강한 애들은 옛날부터 어머니는 잘못한 게 뭐냐면 그 애는 낳자마자 팔아준다는 거 있죠. 뭐 이름 올려준다는 데 있죠. 그런 데다가 아이를 좀 팔아놔서 애기 때부터 또 다른 아들내미 직성을 눌러놨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삼시세끼니 먹고 애들 뒷바라지 이것만 다가 아니라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초하루마다 절간을 가서 산신각에 가서 빌든 아니면 우리네 같은 이런 단골 내에 와서 빌든 엄마의 그 기도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안 하셨단 말입니다. 더 높이 되고 귀히 될 애가 처음부터 막 공부해야 될 애는 놀게 되고 또 중요한 시험들 앞두고 있으면은 그냥 너네는 그러니까 니네 친구들이 다 대학 가면 너네들은 가 난 딴 거 대가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좀 성격적으로도 나쁜 판단하고 못된 게 아니라 조금 모범적인 거는 그 모범이란 단어하고는 성립이 안 되고 아무튼 개성이 너무 독특한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보세요. 아들내미도 그렇고 며느님도 그렇고 삼재가 들어오면서는 삼재는 말 그대로 3년 동안 재수가 없다는 겁니다. 삼재는 그러면서 8가지의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 해서 삼재 팔라년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강하게 들어왔어요. 아들한테는 악삼재로 강하게 들어와 있고 올해요. 네. 며느리도 그렇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믿음도 없고 어디 가는 데도 없고 아니, 저도 이렇게 이런 데는 많이 다니긴 했는데 삼재라도 풀고 뭐 그 정장 이럴 때는 정말 풀어야 될 때는 안 간단 말이지 많이 다녀도 풀어야 될 때는 안 가고 안 해야 될 때는 또 가고 딱 그거죠. 며느리 생일이 언제예요? 음력으로 9월 22일이요. 어른들한테 잘할 겁니다. 걔요? 지네들만 잘 살면 되겠다 싶지만 그래도 어른들한테 나름 잘하려고 해요. 걔는 조상을 잘 섬기고 그 조상이 뭐예요? 살아있는 분들부터 조상이거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도 살아있는 조상한테 못하면서 위에 조상들한테 잘하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아무튼 둘이 아들이 생일이 3월달이라고 했나요? 아니 음력으로 8월 11일 모르긴 몰라도 제복을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신기하게 제복을 가지고 있어요. 제복이요? 네. 재물보? 네, 돈복을 좀 가지고 우리 있어요. 우리 아들? 그렇죠. 신기하게. 근데 이제까지 31살 목도로 벌어놓은 거 없을걸요? 없어요. 근데 제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뭐겠어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있다는 거죠, 제복이. 근데 정말 그 이 아들의 강한 직성을 며느리가 딱 잡아놨어요. 며느리가 나이 좀 더 먹었다고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냅둬요. 그래야 아들은 그런 애 맞 너무 잘 만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준님이 기준님 눈에 들어오는 사람 세상 천지 아무도 없어요. 서방님부터 해갖고 아 그렇진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눈에 안 든다 이게 그때 보세요 싫다 좋다 이 두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엄마도 되게 강하시단 말입니다. 아들은 삼재하고 며느리나 그런 건 좀 꼭 좀 풀어줘요. 그리고 뭐 이제 31살밖에 안 먹은 놈 뭐 어때요? 그러니 지금은 아이도 좀 이렇게 뭐랄까 직성이 세다 보니까 좀 간풍 구석도 있어요. 별일만 없으면 되는 겁니다. 또요? 아니 근데 저희 아들이 아 지금 우리 며느리하고 되게 뭐가 안 좋아요. 당연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90하고 95예요. 직성이. 부딪히겠죠. 지금 한참 부딪히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또 삼재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삼재를 얼른 좀 풀어내시라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럼 이윤수 그런 건 없어요? 아들이 쉬운 말로 아들이 철부지예요. 아들이 철부지라고요. 네. 며느리는 어떻게 보면 진중하고 강해요. 이대로 간다면은 좀 안 좋겠죠? 네.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좀 다니시는 데 가서 풀어내란 말입니다. 안 좋은 것들이 안 좋은 운세에 안 좋은 해운년에 부딪히니까 더 강한 거죠. 가뜩이나 어떻게 보면은 자식을 참 잘 못 키우셨어요. 너무 풀어놓고 키우시고 멋대로 살게 키워놨단 말이죠. 엄마 아빠는 지가 다 이겼어. 부모님들은 지가 이겼단 말이야. 근데 지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누나 같은 누나를 만나서 여기는 지를 옥죄고 있거든.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아니라고 이렇게 잡고 있거든. 엄마 아빠 같이 돼야 되는데 지가 대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지. 그리고 며느리가 무진생 용띠 같으면은요, 용띠 같으면 되게 걔도 강하거든요. 걔도 한번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 걔도 끝장을 보는 애거든요. 그게 제대로 만난 거죠. 적수를 제대로 만난 겁니다. 그 이윤수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대로 놔둔다면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얼른 얼른 가서 좀 푸세요. 왜 푸르라냐면은 아들은 이렇게 센 며느리를 만나야만 또 그리고 궁합적으로도 잘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저 부딪히고 있으니까 부딪히지 않게끔 이제 하고 하지. 아니 며느리랑 그 사위 아니 아들이랑 그거 며느리 볼 때 어디 가서 궁합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친애들이 연애 결혼해 갖고 안 봤어요. 아, 자기는 막 이런 데서 많이 다닌다며. 아니 근데 그건 안 봤어요. 애들이 이제 그냥 지들끼리 어쩌다 좋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안 봤어요. 잘 맞는 편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기싸움인 거였죠. 지금 서열 싸움 중인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우리 며느리를 글쎄 나는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뭔가 오해를 하고 어디에 남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틀리진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누구 남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들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의처증이죠. 물론 며느리 된 애가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겠죠 지도. 근데 누구 안 만나고 사람 안 만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어디 여기 강남에 이제 우리 며느리가 차를 끌고 다니니까 그 차가 어느 이런 빌라에 이제 거주지 같이 이렇게 고정차로 이렇게 거기가 등록이 돼 있다고 그런 얘기가 이제 누가 해서 이렇게 우리 아들이 그런 데 일을 하니까 우리 며느리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차를 보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여기 차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차가 거기에 이제 고정 남바로 출입이 되는 차라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그때부터 헷가닥 간 거지 이제 의심을 하고 아니 그러고 해갖고 지금 이제 둘이 아주 한 집에 있기는 있는데 같이 남같이 살아요 그냥. 그냥 애가 하나 있으니까 애만 놓고 살아. 며느리 생일이 9월 아까? 22일 음력으로. 근데 진짜 남자가 있는지 그런 게. 글쎄요 이런 부분이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요. 아예 깨끗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로 대신할게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뭐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아기가 몇 살이에요? 6살이요. 양력으로 7월 25일.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걔 때문에라도 깨지진 않습니다. 안 깨져요? 네. 근데 지금 완전히 남같이 하고 저희 집에도 안 오고 그래요. 애가, 며느리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정작 무당네 단골네들 아는데 찾아가서 뭐 좀 풀어내고 해야 될 때가 이때인데 왜 이때는 또 엄마도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냥 지가 이제 무슨 말을 하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야, 걔가 그러래니 걔는 그러래 아니다.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는 그럼 그렇게 믿고 살아? 이래요. 그리고 저희가 며느리한테 진짜 잘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제 엄마 잘해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남이 됐으니까 그냥 엄마 며느리 그냥 없는 척이 하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디 가면 자기가 그런 애보다 더 못한 애 어딨겠냐고 그러더라고. 지랄하네. 지놈이 그렇게 꽤나 대단한 줄 안다는 게. 미안해요. 아들 욕한다고 해가지고. 아니 상관없어요. 근데 봐요. 며느님을 욕하기 전에요. 왜 그 내로남불이란 말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불륜이냔 말이지.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건 뭐냐면은 아드님도 그렇게 깨끗하고 올바른 남편 아니고 아빠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잠시 잠깐 스치듯 인연들이 누군가라도 뭐 젊은 사람들이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거 가지고 쉬운 말로 더 나은 사람을 만나서 산다 칠게요. 그럼 왜 저 결단을 못 내려? 당장에 칼 뽑아서 진작에 했어야지. 그쵸? 그건 뭐냐면요.
그게 궁합이 합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격도 얼마나 급합니까, 아드님? 그런 친구가 그러고 있는 거는요, 그게 궁합이에요. 며느리하고 맞는다는 거. 그리고 또 손녀가 있다면서요. 네, 애가 있어요. 그 애 때문에라도 안 찢어집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보세요. 넉넉히 계실 게 아니라 왜 아들하고 있느라고 며느리하고 있느라고 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서가지고 어디든 당신네들 다니는 단골내나도 가가지고 거기서 좀 뭐 좀 쓱쓱쓱 좀 하고 풀어낼 건 풀어내고 그 왜 그런 생각은 못하세요? 아니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한 가지 의심이 가는 게 이제 저희 며느리가 이제 애가 6살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애가 그 조리원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조리원에 이제 주위 동기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하고 얘기, 우리 아들이 이제 조리원에 있을 때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 남자친구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 아들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애를 나갖고 왔는데 우리는 다 B형이에요. 근데 애가 뭐 마이너스 뭐 무슨 형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우리 집이 다 B형인데 어떻게 애기 혈액형이 그렇게 나오니?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가면서 바뀐대요. 그래. 근데 혈액형이 바뀐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혈액형이 뭐 RH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특이한 피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병원에 그걸 그냥 혈액형만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친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아들한테 얘기 이제 할 날에다가 그냥 우리 아기가 우리 집에 올 때 이제 애들 거 이제 머리카락이라도 뽑아서 내가 몰래 하려고 그러다가 어차피 우리 아들이 이제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어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엄마는 지금도 걔가 A형인가 그렇대요. 아기가. 근데 엄마 아빠가 B형인데 아기가 A형이 나온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너한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너하고 얘기하고 친자검사 한번 해봐라. 내가 그랬어요. 만약에 친자검사에서 걔가 내 딸이 아니면 너하고 쟤하고 뭐 헤어지는 게 아무 문제가 너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문제가 없는 그렇겠죠. 거고 만약에 친적이면 이제 뭐 또 생각이 틀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너무 잘해 애기한테. 너무 잘해요 진짜 지금도. 그리고 우리는 걔가 첫손주라 진짜 아주 너무 이쁘죠. 우리 남편이 안전히 그냥 뭐 완전히 걔를 뭐 이렇게 그냥 진짜 이러고 있었어요. 애가 밥을 먹다가 똥을 싸도 우리 할아버지가 먼저 쫓아갔어. 애가 할아버지를 좋아해갖고 그래서 이제 야 애기 저기 화장실 간 된다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우리 할아버지는 애만 온다면 막 애 좋아하는 걸 딱 사다 이렇게 해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가 부족해도 그렇게 뭐 내 식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맨날 걔네들 몇 시까지 오면 밥 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랬어요. 그냥 이쁘다는 것보다 우리 식구니까. 흠잡으려면 흠잡을 게 없겠어요. 근데 어차피 내 아들하고 사는 한 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렇게 했는데 저런 소리 듣구나 내가 그래서 따로 며느리를 좀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남자가 한 명 보인다고. 예. 그게 내가 어머니한테 묻긴 했지만 예. 보여줘서 나는 어머니가 앉아있으니까 나는 어머니의 나라니까. 아, 저한테 거는. 남자가 있나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며느님한테 있는 거네. 그러면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예. 그게 뜬금없이 저도 모르게 나온 얘기는 없는 부분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글쎄요. 근데 쉽게 안 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가 있으면 가도 되는데 왜 그러지? 그게 궁합이라는 겁니다. 은근히 아들내미는 다 만사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게 정일 거고요. 어찌됐든 그 아이한테도 정을 준 게 세월이 사랑을 주고 마음 준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아 헤어지진 않노. 아무튼 그거는 한번 나중에 예, 그래서 친자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예. 남의 애 같지는 느껴지진 않습니다. 않아요? 네. 한번 뭐 그게 의학적 뭐 B형 B형이면 A형이 나올 수가 없다. 뭐 저도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한번 그걸 한번 그러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냥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 너네들 이렇게 지금 이제 따로 사는 거는 우리 며느리도 갈 데가 없다라고
이제 또 애가 따로 나가서 저 엄마랑 살면 우리 아들이 이제 양육비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아무래도 지 새끼니까 또 그래도 옆에 있는 게 좋겠지. 그래서 그러는지 저러고 살고 있어서 내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엄마 마음이라도 좀 편하고 너라도 좀 확실한 걸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혹여라도 친자로 나오고 그러면은요. 혹여라도 친자로 나오고 그러면은 그 부부간에 가지고 있는 그 궁합적으로 많지만 3대부터 좀 풀어주세요. 예. 좀 살게 해주시고. 아니 저도 좀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는 있어요. 엄마부터 3대잖아요. 예. 그렇게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친자 검사 먼저 해봐라. 아무튼 며느님한테는 남자가 보였기 때문에 남자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아무튼 그래도 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기는 그래도 집안 내 피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확실하게 뭐 검사를 받아서 하시는 그러니까요. 게 낫겠죠. 예. 그리고 이게요. 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며느리고 아들이고 엄마고 운이라는 게 이게 3대가 들어오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어떻게 보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뭐 어른들이 나서서 작년부터 애들이 좀 삐그덕거린 것 같기도 하고 어른들이 먼저 나서서 안 좋은 거 있으면 털어내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이걸 확실히 좀 알고 애기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그게 이제 내가 아는 데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그게 알아야 뭐 어떻게 뭐 이쪽 조상 저쪽 조상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조상 간의 합의라고 합니다. 예, 그런 예. 걸 좀 그러니까 애기가 우리 애기면 양쪽 조상을 해서 합의를 해주고 만약에 애기가 아니면 그냥 우리 조상만 해서 우리 아들이나 우리를 이렇게 해줄 맞아요.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너무 궁금하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니 아기는 근데 자꾸 집안에 느껴져요. 아 그럼 또 근데 그 의학적으로 뭐 B형 A형 뭐 또 이래놓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대로 그 전에도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거를 그런 얘기를 안 이상 찝찝하잖아요. 네. 확실히 짚고 넘어가 근데 걔에 알죠. 대해서 또 주위하는 애들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또 안 좋게 좀 남자 문제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결혼 그래서 그거를 결혼 전에야 뭐 이놈 저놈 몇 놈을 만나도 상관이 근데 결혼해서 없죠. 그러는 거는 조금 여자 그렇죠. 남자는 한번 여자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여자가 그러는 건 남자가 용서 못 하잖아요. 지 죄도 있는데 몰라요. 그런 경험이 없어갖고 아무튼 아이는 그런 것 같으니까 서둘러서 먼저 그거 검사하시고요. 예, 예. 그래서 내가 그 빨리 하라 그랬어요. 결론에 준해서 예. 뭐 움직이실 건 따로 움직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빨리 해라. 하루라도 그냥 어쨌든 이거든 저거든 그렇게 빨리 확실한 뭐를 좀 듣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러시면 될 거예요.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헤어지는 게 안 보여지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예견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아마 그럼 저러다가 다시 이제 화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지금 아, 이 형님 애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애가 정말 친자로 나오고 그런다면은 사는 방향으로 해야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둘이만 좋다면 뭐는 그러니까 안 좋은 게 껴있는 거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아이가 과연 집안이냐 아니냐 그거니까 그걸 먼저 하시는 게 근데 우리 아들놈이 또 마음이 변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걔가 입으로 모진 소리 화는 낼지라도 마음은 따뜻한 아이예요. 네. 아들내미가요.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화는 나고 죽도록 믿고는 싶은데 애 보면 또 그렇고 또 자기가 또 마음 주고 정 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겠지. 뭐 여자가 딴 데 남자 있다는 소리가 자기가 본 건 아니어도 여기저기서 자꾸 들리니까 걔도 아무래도 눈깔이 뒤집어질 정도는 되죠. 그게 내가 야, 네 마누라는 아무튼 지금 마누 지금 며느님도 며느리지만 아들내미가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요. 아내를요.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그게 있어요. 옛날에부터요 예쁜 여자들이 잘생긴 남자였고 집안 좀 그냥 별로인데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서도 예쁘지 않은데 남자들이 끌리는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며느님이에요. 그래서 걔가 그렇게 뭐 그럴 애는 아니다 그랬거든 내가. 제가 뭐 이렇게 다정다감을 하니 말을 조곤조곤하니 얼굴이 이쁘니 내가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런 기운들이 그래서 나는 쟤는 그런 애 아니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믿고 살아 이래요 나한테. 그리고 사람이 흉이 있으면요 좀 덮어줄 만도 한데 막 이렇게 지금 그렇게 얘기도 해주는 사람들도 그네들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 그래갖고 그걸 우리 딸이 알아갖고 나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어디 가서 너 말도 하지 마라 아니면 엄마가 걔한테 직접 대놓고 얘기를 해서
우리 삼자다면을 해서 좀 풀자네 그랬더니 질색을 하더라고. 엄마 그 얘기하면은 우리 안전 집안 인연 다 끊어진다고 난리를 쳐. 끊어질 때 끊어지더라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엄마도 좀 알 건 알고 가자고 내가 막 그랬어요. 준비할 거 예측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네. 됐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했고 그럼 가장 큰 거는 서둘러 검사죠. 그게 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리고 엄마도 부모님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3대부터 좀 꼭 풀으세요. 그게 답이에요.